안녕하세요, 호돌씨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로우프로의 신제품 트래커 RLX 440AW2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박스형의 카메라 가방입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은 앞뒤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퍼를 열면 카메라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이걸 열면은 전면 덮개에 있는 수납 공간이 나오고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슬림락을 연결할 수 있는 웨빙들이 있습니다. 이 로고가 있는 부분은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두 개는 유틸리티 스트랩입니다. 분리가 가능하죠. 그럼 한번 옆으로 돌려볼게요. 측면에 보면은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는 꽤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1리터 정도의 물통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미니 생각대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작은 포켓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롤링백으로 사용할 때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반대편으로 갈게요. 역시 그 반대편과 동일하게 슬림락이 연결되는 웨이빙들이 있고요. 바퀴가 또 있고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옆으로 들수 있는 사이드 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방의 상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사용한 이 상단 손잡이가 있고요. 이렇게 지퍼로 잠겨진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열면은 롤링백으로 사용할 때 끌고 다니는 캐링 핸들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당긴다고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이 푸시 버튼을 눌러줘야지 핸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씩 이렇게 좀 찝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단을 볼게요. 바퀴 사이에 이렇게 코팅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롤링백으로 사용할 때 이물질이 튀기거나 긁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원래 받침대이지만 이렇게 핸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방의 등판을 살펴볼게요. 숄더 하네스는 꽤 두툼한 편입니다. 이렇게 밴딩도 있고요. 체스트 하네스도 있습니다. 체스트 하네스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요. 허리 벨트는 꽤 두툼합니다. 역시 측면에 슬림락을 연결할 수 있는 웨빙도 있고요. 버클을 풀어서 안쪽을 보면은 역시 쿠션이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방 자체가 좀 두꺼워서 그렇고요. 등판은 메쉬라기보다는 쿠션 재질의 등판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